있습니다.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의 양봉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봉님께서 보유하신 종목이 금호타이어인데요. 3,450원에 20% 비중을 갖고 계시고요. 향후 전망 좀 부탁드려요.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.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타이어주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,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4,495원을 기록하면서 수익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양봉님께서 수익 실현 언제쯤 하시는 게 좋을까요? 아무래도 자동차주 반등이 있었다 보니까 좀 후발주자 쪽에서 공략을 하신 것 같거든요. 근데 공략 포인트가 상당히 타점이 좀 좋으셨습니다. 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한국 타이어는 재무적으로는, 아, 금호 타이어는 금호타이어, 예. 재무적으로 좀볼게 없습니다. 상당히 부채 비율도 좀 높고 유보율도 좋지 않거든요. 그리고 실적 부분도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업계 전반적인 문제점입니다만은 이 부분이 작년에 지금 9천억 찍었습니다. 그리고 실적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, 작년에 3조 5천억 원. 근데 영업이익이 200억입니다. 너무 좀 처참하죠. 3조 5천억 매출액에서 3천억도 아니고, 그렇죠? 3천억이면 지금 10%, 300억이면 1%지 않습니까? 근데 230억. 1%가 안 되는 마진율이다. 이거 좀 참담한 것 같고요. 그다음에 2018년부터도 쭉 봐오다 보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. 근데 올해 지금 경영 정상화를 필두로 가이던스를 2,500억 잡아놨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보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까지 고려 요소로 넣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봤을 때이 어느 정도 증권사의 가이던스 전망치에 따른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퍼포먼스를 좀 보게 되면 이 주가가 올해 연초에 지금 2,670원인데 지금 4,750원이거든요. 그러면 과대낙폭이라 치고 과대낙폭했다는 반등 구간으로 이해를 해도 70% 상승이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.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. 그러면 왜 주가가 많이 올랐을까로 귀결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좋지 않던 영업이익률 부분이 올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묻어난 것 같습니다. 단지 이건 확실하겠죠. 이제 자 실적이 이렇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적 뚜껑을 열었으니 실적이 안 좋습니다. 그러면 주가는 바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 선행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한 건데 기대치에 대한 확인은 후행적으로밖에 할수 없습니다. 실적에 관해서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진입 타점은 나무라실 데가 없는 것 같고요. 3,450원에 잘 잡으셨습니다. 늦게 뭐 주가가 따라가는 매매는 아닌 것 같고 돌파를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가셨고 지금 수익 구간이 30%가 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금호 타이어. 지금 현재 지수가 2,580대입니다. 2,570 레인지 범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금호타이가 주가가 더 뻗어지려면 자동차 재당주들이 더 가면서 2,600선 지수 돌파를 해줘야지만 주가도 더갈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좀 깔리겠죠. 지수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오늘 4,750원 지금 찍고 나서 5일선의 모양새가 조금 눌림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.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수급 부분은 볼게 없고요, 현재. 그러니까 실적은 그 기대치가 반영됐는데 뚜껑 열어봐야 될것 같고 이때는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저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은 월봉 주가 차트 모습인데 6,500원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. 주가를 좀더 끌고 가면 더 결과물이 좋지 않겠느냐. 저도 같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두 가지로 귀결을 해봐야 되겠죠. 우리 시청자님 눌림목에 나왔을 때 견딜 수 있을 것이냐. 이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가 수익률이 30%가 넘는데 눌림목에 15%, 20% 나와서 10%밖에 수익이 안 난다. 이러면 업황이 개선된다거나 성장주구나 가져갈 만한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금호타이어는 글쎄요. 경영 정상화에 따른 실적 우상향. 이걸로는 조금 동력이 약해 보입니다. 일단 섹터 자체가 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뭐 익절가를 그렇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레인지 범위를 조금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익절가를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수가 높고 이 정도로 단기간 수익 나셨으면 파시는 걸 권장드리겠지만 분명히 트라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50% 수익 내느냐 아니면 20%만 먹고 나오느냐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저는 후자 쪽으로 선택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익절가 4,100원 제시도록 하고요. 반등 목표가 4,100원 이탈 전까지 끌고 가는 목표가는 저는 5,200원 정도까지 트라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월봉으로 봤을 때
지난번 2021년에 찍던 고점 직전까지거든요. 그래서 5,200원 정도까지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. 대신 4,100원 이탈하면 미련 없이 던지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. 금호타이어 눈높이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입니다. 자동차 주가 우선 더 잘 움직여줘야 또 후발 주자로 갈 수 있다는 그 운명이 금호타이어고요. 낙폭과대 영업마진 개선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차익 실현 전략으로 익절가를 4,100원으로 목표가를 5,200원으로 설정해드립니다.